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랬고 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쌓아온 대한민국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습니다. 해결하라는 민생과제는 제쳐놓은 채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총선을 겨냥해서 사실성 정책을 남발합니다. 분명한 불법 관권선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절대로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하십시오. 국민을 고역하는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선거 전날인 오늘 초접전지들을 들려서 한 표를 꼭 보수하고 싶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1분 1초를 천금같이 쓰고 싶었습니다.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들을 찾아서 투표해달라고 독려해 주십시오. 주권자인 여러분의 신성한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다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승리의 도구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법원의 구인장 발부도 좀 염두해 두신 결정이신가요? 법원의 기일 지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실까요?